7살 아이 엄마이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25살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점점 저의 시간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미래의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텀이 생겨도 꾸준히 하면은 괜찮은 거겠죠? 솔직히 저는 이분이 되게 부러워요. 본질이 느껴져요, 그냥. 보통 어른의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에 제일 힘든 게 육아예요. 40대 된다고 인생 끝나요? 아니, 근데 진짜 빡돌게 안 해. 아, 끝나지. 이분은 전성기로 이제 막 가는 중이에요, 이제 내가 볼 때. 걔가 만약에 악동뮤지션이었어 봐요. 엄마가 35살 때부터 얘가 이제 수십억씩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바심 안 내고 꾸준히 하면은 제가 봐도 뭘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애랑 같이 성장하면 돼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사례인데, 안녕하세요. 7살 아이 엄마이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25살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점점 저의 시간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독서, 공부, 다이어트 등 저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의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가 아프다거나 집안일이 많다거나 갑자기 뭐가 생기는 일 때문에 하루 공부를 하였으면 하루, 이틀 같은 텀이 생깁니다.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도 써보고 지내는데 그래도 시간을 허비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텀이 생겨도 꾸준히 하면은 괜찮은 거겠죠? 일단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7살에, 그러니까 25살 여자분이 이제 7살 아이 엄마니까 되게 아이를 일찍 낳았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런 분 보면 되게 대견해요. 어떻게 나는 지금 키우는 것도 힘들어지겠는데 난 37살인데도 5살을 키우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처남 댁에 되게 거의 비슷한 한 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조카가 저희 딸보다 그 뭐 나이 더 들었어요. 어른이요, 어른. 제가 물어봐요. 초등학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나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 이분은 벌써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어도 내가 뭐가 느껴지냐면요. 이 사사로운 거,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평균 물어보는 그 이런 사사로움이 없어요, 딱 봐도. 엄청 본질이 느껴져요, 그냥. 강하고. 엄청 강해요, 그냥. 진리는 아니지만 아마 여기 그 뭐 이렇게 부모님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의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되게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 차이 나요. 부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나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어려도 딱 결혼해서 애를 하면 확실히 좀 이렇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냥 저희가 인생에 제일 힘든 게 육아예요. 저랑 고약가님이 되게 강하고 많이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 둘이 서로 맨날 격려하고 화이팅하는 게 아이 키우는 부분이에요. 엄청 힘들어. 우리 김주현 PD 여기 카메라 찍고 있는 김주현 PD 애기가 셋이라서 오늘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셋을 키우는 거지? 계속 그런다고. 야, 그래요. 그냥 셋이 아니야. 아들 셋이에요. 오늘 누리한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셋 잘난 것 같다고. 약간 정신 생태가야. 그냥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도 뭐 되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이분이 되게 부러워요. 이제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애가 뭐야? 아이가 만약에 뭐야? 고등학교 졸업해도 몇 살이야 이분은? 30대예요, 여전히요. 벌써 25인데 그러니까, 애 낳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늘어난대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이분 얼마나 부럽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20대 친구들 막 30대 되고 그런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40대 된다고 인생 끝나요?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 빡들게 안 해? 40대 된다고 안 끝나지! 이제 시작이야. 50대 돼도 인생 안 끝나고 60대 돼도 인생 안 끝나요. 근데 꼭 10대가 20대부터 뭔가 인생 시작하는 것 같고 30대부터 다 인생 저무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인생의 솔직히 최고 전성기는 40, 50대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경제력으로도 어느 정도 내가 아까 말한 옵션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충분히 논리적 판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어느 정도 이제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40대 중반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한 40, 60대까지도 저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시거든요. 되게 제가 오늘 고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어깨도 다치고 팔목도 다치고 제가 옛날에 팔뚝이 되게 굵었어요. 그래서 막 옷도 혼자 못 벗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막 우리 교수님이나 또 세수할 수 있냐 막 그랬었어요. 예? 네? 그래서 맨날 이거 맨날 자랑하는 게 그 반팔 사면 끼는 게 그게 낙이었어요. 근데 제가 손목을 다친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못하고 저 어깨까지 다친 다음에 아예 상체 운동을 못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서 우리 집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엄마 빼고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아빠는 저보다 힘이 센 것 같아요. 운동도 하도 많이 하셔갖고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 반일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저보다 힘이 세세요. 가끔 내가 너무 병약해갖고 예? 저는 체하보다 지치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안 지치셔갖고 아, 반성해야겠다. 근데 제가 아프니까 운동을 못해갖고 제가 근력 운동을 못해서 너무 좀 속상해요, 그게요. 근데 아, 우리 장인어른 저보다 확실히 힘 세세요, 저희 아버지랑.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분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 뭔가 조바심이 나고 막 그런 게 특히 아이를 키우셔서 되게 훨씬 빨리 되게 성숙해지고 조숙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분은 전성기로 이제 막 가는 중이에요. 이제 내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막 절대 막 그거 내가 뭘 못하는 거. 왜냐면 이 질문도 맨 특히 부산 갔을 때도 똑같은 질문 나왔거든요. 30대 애기 아빠인데 뒤에도 나와요. 뭐 이렇게 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 아기 키우는 거는 어린이 키우는 건 너무 어렵고 동시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키울 땐 그거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오히려 나중에 더 시간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요. 왜? 그럼 이게 뇌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뇌가 이제 가소성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게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영향을 많이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그때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심리학이나 발달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아이들 공부 요소 주는 게 있겠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 수를 들었는가? 어휘력을 얼마나 많이 접했는가? 들었는가? 읽었는가가 아니고 들었는가? 처음에는요. 그럼 읽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같이 읽어줘야 돼요. 낭독도 해야 되고 아이도 말해야 되고 엄마 아빠도 읽어줘야 되고 그것만 해도 나중에 뭐예요? 학원 덜 보내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 이제 심리학이라는 거는 팩트가 아닌 게 많아서 나중에 다시 이제 막 수정 보완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거의 이제 정설로 굳어가는 과정이에요. 왜 가난한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큰 그거 가난한 아이들은 뭐 한 달 하루에 뭐 1,500단어를 들으면은 부잣집 아이는 3,500단어를 듣고 그래요. 그 차이가 되게 심해요. 심지어 무슨 차이도 있냐? OECD 보고서 보면은 집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냐 없냐도 차이가 그냥 읽어준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피드백 주고 오늘도 제가 복잡계 책 그러니까 복잡계 책인지 좀 어려운 책을 보면서 오는데도 아 우리 직원들이랑 대화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 피드백이 창발에 중요한 영향이니까 아, 이거를 1:1 관계도 뭐 이렇게 폭발시키려면 피드백이 중요하고 나도 직원들이랑 소통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 생각에서 하물며 내 직원이랑도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오는데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은요. 근데 이게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 작가님도 저도 다 뭐 우리 다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 있잖아요. 아빠 이거 했어요? 했어. 영혼 없이 그냥 해요. 그냥 그쵸? 톤만 바꿔서 내용은 뭔지도 몰라. 그냥 했어요. 최고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근데 이분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되게 어렸을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으로 되게 우리보다 에너지가 넘치신단 말이에요. 아직 예를 들어 뭐 논리적 사고는 우리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랑 더 진짜 구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자기 개발 못 되는 거에 절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분은 여기 이제 내용은 안 나왔긴 했는데 막연한 게 말고 이게 좀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망연히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면은 아이 키우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25살인데 나 30대 때 내 모습이 뭘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40에서 50대 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습을 그리면서 목표를 좀 세우면 이게 약간 불규칙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자꾸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애랑 같이 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7살이면 이제 막 이제 글을 막 이제 볼 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도서관 가면서 독서를 하면서 이 7살 때 또 초등학교 때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는 거죠.
심리학, 발달 심리학부터 뭐 교육학 정도를 같이 뭐 이렇게 전공 서적 아니다 할지라도 관련된 그런 일반 대중 서적을 읽으면서 같이 하거나 또 아이가 이제 뭐 이때 또 한자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요즘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히 학원을 보내기보다 같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같이 가거나 같이 가는 거죠. 너는 아이 반 나는 이제 성인 기초 반 가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불규칙적인 이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목표를 좀 이렇게 이뤄 나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아요. 저도 이걸 읽자마자 부럽다였어요. 부럽다. 25살 시간이 남단 말이에요. 아직도 시간이 안 남는데. 아니 얘가 만약에 20살 돼서 스타트업이라도 차려서 때부터 떼돈이라도 벌어봐요. 그러면 엄마 38인데 엄마 혜택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예? 가장 된 예로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악동뮤지션이었어 봐요. 그러면은 이제 10살 남았는데 엄마가 35살 때부터 얘가 이제 수십억씩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인생 핀 거예요, 진짜. 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에? 그러니까 절대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아까 고 작가님이 집어주신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운동이면 운동. 아이랑 운동을 해보겠다. 공부면 공부, 독서면 독서. 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목표를 잡고 조바심 안 내고 꾸준히 하면은 제가 봐도 뭘 해도 되실 것 같아요.